대한민국의 경기구로 첫 번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7번의 김주환 선수. 네. 굉장히 지껄이었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대 교체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초반 합격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뒤에서 역시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Another defense point for India. 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금방 점수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군요. 초반 인도가 3점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한번 조금 밀고 와도 괜찮거든요. 네. 아 역시 인도 수비 좋습니다. 네, 2중 3중으로 네, 체인을 두 명이서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두 명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India lead the game by 5-0. 또 바로 잡고 김이 역시 1대1에서도 몸을 돌리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주국 인도 초반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멋진 모습으로 보너스 라인 네. 야, 보너스 라인 득점을 한번 노려봤는데 뒤에서 바로 잡아줍니다. Three points for India. 자, 러너 포인트 인도가 획득을 하면서 마지막 선수까지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승 선수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움직여주면서 2대2로 체인을 잡고 2선, 3선에서 그렇죠. 반대쪽으로 오는 거를 보고 있어요, 선수들이. 자, 수비 좋았습니다. 잘 뛰었고요. 자, 6번에 우리 안준석 선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지금, 반짝이 하고 깊게 더 보너스 라인, 네네. 일단은 지금 보너스 라인으로 일단은 지금 카운터가 안 됐습니다.
편하게 하면 됩니다. 편하게. 이거 정말 빠르죠. 자, 갈색아. 역시. 자, 우리 3번에 이원희 선수가 태클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2선에서 이원희 선수가 태클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카바디는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공격을 해도 되고 한 명을 잡아도 됩니다.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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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거의 뭐 합동처럼 좌우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로 왼쪽 싸고 와 이선이 저 뒤에서 저희가 공격 들어갈 때 반대쪽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도 선수들이 빠르게 지금 덮었거든요. 빠르게 공격이 옵니다. 1대1인데 끌고 가 점을 주고 네네네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나 포인트를 주고 All our points for India. India lead the game by 19-2. 마지막 선수를 터치를 하면 보너스 2점이 더 나가게 돼서 3점을 얻고 선수들이 전부 다 경기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인도 선수들이 너무 빠르게 지금 많이 덮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뒤로 넘으면 좋고 언제든지 그렇죠. 인도 선수들이 싸는 게 굉장히 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하면서 반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이, 여매야, 여매야. 에이? 어이? 연락들이야. 아, 저놈 또. 뒤쪽 조심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